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린 비에 젖었을 뿐이야. 상처만 남기고 떠난 네 비에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말이에요. 일반인끼리도 그렇고 가수들끼리도 그렇고 노래를 경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출연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의 원조가 뭔지 아세요? 원조?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아닌가요? 야, 역시 우리 소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조가 있어요. 아, 더 오래된 게 있어요? 대학 거제보다 더 원조가 있어요. 뭐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곡 경연대회인데요. 거기다가 아시아 9개국이 참여했어요. 최초의 국제대회였던 서울국제가요제. 맞습니다. 저 들어봤어요. 다음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서울국제가요제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서울국제가요제를 들어봤어? 그럼요. 진짜 애늙은이야. 나이 속인 것 같아. 맞아요. 유미 씨 말도 요 다음에 나오실 분이 서울 국제가요제 출신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옛날에 서울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서울 패밀리의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80년대 가요계의 족적을 그렸던 남자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위일청 씨를 큰 박수 하나로 맞아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아 울지 못한 마음
이었네. 네가 떠난 그 다음 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픔만이 내 곁으로 밀려왔네. 다섯 머리로 내 곁을 떠나버리 마지막 순간 보내야 했던 마음을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누구를 찾아왔나. 그냥 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가던 발길 돌려봐. 내가 여기 있잖아.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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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불이야. 내일은 내가 뜬다 드릴게요. 여러분 뭐 언제 뵈도 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네. 고마운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베이로 씨 딱 보면요 떠오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먼저 구수한 목소리. 아 그리고 호남형 외모. 여기는 호남형 외모라 전화. 호남형 외모는 아니죠. 수도분한 외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트레이드마크예요. 베이로 씨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흰색 목티하고 흰색 수트. 맞아요. 아니 예전엔 초창기 때는 안 그랬는데 네. 갑자기 바꾼 이유가 무슨 앙드레 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좀 있죠. 아 정말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행사장에서 같이 공연을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목폴라하고 하얀 옷을 입었었더랬어요. 어허.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우 잘 어울려요. 판타스틱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 후에 계속 제가 입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저 베르시아가 그냥 거의 뭐 흰색. 예. 너무 잘 어울리세요. 됐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옷을 입으려니까 잘 안 맞고 기분이 어색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게 뭐 그냥 편해. 옛날에 앙드레기 선생님도요. 흰색만 한 100벌 있다 그러더라고, 100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 10벌 됐죠. 그치요, 네. 네. 정식 음반을 21개를 넣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진짜요? 그게 오랫동안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21개가 아니고 네. 네. 23개 냈어요. 3개 내셨어요? 정말 야.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바운스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19번째 앨범이라고 진짜? 자료가 나왔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트로트를 부른 가수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가수가 뭐 곡을 낸 가수가 아니면 앨범을 낸 가수 누군가를 네. 조사를 했대요. 네네. 정식 앨범 그 당시에 제가 21집이었고 지금 벌써 두 개 더 내서 23개가 났어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 나 대단한 가수라니까. 아니 진짜 내가. 대단하십니다. 앨범 중에서 사실 절반에 망한 것 아니야, 그지? 아니 거의 다 히트했어. 그래 진짜? 정말 그래. 나만 망하니까 다 망하게 보이지. 아 근데 진짜로요. 네. 요즘에 또 이 베이로 씨가 트로트보다는 또 가곡에 또 빠지셨다 그래요. 뭐.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가곡. 아 근데 언제인가 나는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미술도 하잖아요. 미술도 하시고. 그림도 한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고요, 한지. 오. 그랬는데 이제 성악은 언젠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왜 갖게 됐냐면은 네. 이 트로트를 부르시면 참 기본 좋고 즐겨하시고 막 그냥 흥이 겨워서 춤도 추시는데 근데 대접은 성악 가수에 비해서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성악 가수들 노래하면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기립박수 기립박수 받고 싶은데 성악을 해서 잠깐 한 대목이라도 한번 잠깐. 네 궁금해요. 불러주세요. 한번 한 대목 하면 기립박수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지 그러면 얘기 다 해. 베벨라 꺼자 나요로라 달설레. 아니 보면요 이 대일호 씨는 정말 한 씨를 그냥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림에 성악에 가곡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좋아요. 정말 네. 못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는데요. 뭐야? 2장 출마했다 떨어진 거 그거. 아 2장 출마했다가? 2장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 아니요. 왜 그래요? 자 계속해서 우리 대일호 씨의 무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 불러봅니다 잘못이 너무 커 너무 커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녀 잊으렵니다. 잘못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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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끝내 그 사랑 내 사랑
그토록 믿었던 사람 이제와 생각하니 꿈이었더라. 깨어보니 잠시이더라. 영원한 게 어디 있나요? 꿈인지 색신지 애답게 온 세월 오늘지도 웃지도 못해. 꿈이나 색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미 씨. 네. 유미 씨는 본인 생각에 내가 이 노래만큼은 내가 부르면 잘 부를 자신 있다. 리메이크하고 싶은 노래 혹시 없으세요? 제가 이미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제가 한 소절 불러볼까요? 그래, 한번 불러봐요. 19살 섬세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봉헌 선생님. 어때요? 괜찮죠? 괜찮네요. 봉헌 씨는요? 아, 저요? 네. 저는 제가 뭐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뭔데요? 예전에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뱃삼의 무처라고 콩나물, 콩나물 뭐 줬냐?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당근 넣고 밥 안 무셨냐? 아,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아, 잘 나중에 정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네. 근데 이 원래 이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은요, 저보다는 요 뒤에 나올 사람. 요 사람이 아주 리메이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이 예전에 김태희 씨의 소양강 처녀, 그 다음 백나나 씨의 낭낭 18세를 1990년대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응원가를 수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어요. 네, 그럼 소개해드릴게요. 네. 신나는 트로트의 최고봉 네. 한석영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하나로 맞아주세요. 파리야 파파리야 파리야리야 파파리야 젊음도 순식간에 가더라 인생도 잠깐이 더라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인생은 즐겁게 해 돈 앞에 사랑 따윈 없더라 권세도 잠깐이 더라 화끈하게
이제 나는 시작이다. 시퍼런 청춘이다.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그 누가 말했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갈 길 막지 말아라. 짠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면 무엇하나 준사와 다시 찾아왔다 좋은 세상 아니더면 젊음도 순식간에 갈더라 인생도 잠깐이더라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인생은 즐겁게 해 빠리야 빠빠리야 빠리야리야리 빠빠리
그대는 꽃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향기 솔솔. 나는 그대를 별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반짝반짝. 너에게 줄게. 좋아도 또 좋아도 힘으로 부족합니다. 별을 따다 꽃을 따다가 너에게로 갈 거야.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향기 솔솔. 나는 그대를 별이라 하지요. 내 가슴 속에 언제나 반짝반짝.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좋아도 또 좋아도 힘으로 부족합니다. 별을 따다 꽃을 따다가 너에게로 갈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You love me, 넌 날 사랑해.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산에 들에만 바란 꽃을 모두 다 너에게 줄게. 좋아도 또 좋아도 힘으로 부족합니다. 별을 따다 꽃을 따다가 너에게로 갈 거야. 너에게 저도 싶은 대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세지도 말고.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시작해줘요. 맞습니다. 네. 저희 탑텐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연자입니다. 건강하셨죠? 네. 아유, 뭐. 언제 와도 이렇게 흥을 돋궈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슨 저는요, 제 합창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김연자 씨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놀이하실 때 보면 무대가 좁아 보여. 그쵸?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2017년은 김연자 씨한테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모르 파티죠? 네네. 아모르 파티 한 곡으로 뭐, 저희들이야 당연한 거고, 젊은 친구들까지. 네, 맞아요. 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 최고죠. 네, 네. 네. 아주 젊은 친구들이, 네. 연자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야, 그 아모르 파티에 김연자 씨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그렇지. 특별한 곡이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요. 이런 노래 꼭 한 곡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연애가 아니고 뭐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인생 찬가를 꼭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야, 네. 이게 노래가 딱 주인이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네. 나이는 그래. 숫자. 마음은 진짜. 아, 그래,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그럼요. 그렇군요. 저는 원래 나이가 38이거든요. 아니, 38. 김연자 씨가 38이고 제가 28. 아, 무슨 소리세요? 48이시죠? 저 8살. 네, 아, 네. 근데 아모르 네. 파티라는 곡이 제목이 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EDM이 들어가서 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떤 곡인지. 네. 이 노래는요. 네. 그 제가 인생의 창가로서 윤일상 씨한테 가르쳐 저기 꼭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노래 자체가 저의 뭐라 그러죠? 그거? 인생, 네, 인생 그대로예요. 네, 와. 그래서 처음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줬구나. 네, 그냥 말 네, 그대로. 그렇죠. 뭐 말 그대로. 와. 뭐 다 저의. 그렇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뵈요. 아, 최고시죠. 이제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 자주 뵐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좀. 아, 그래요? 저 진짜 예능 프로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잠잠했던 분이 예능에서 터지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쵸, 네. 계속 일부러 활동도 하시고요. 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다시 한번 김현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노래 부탁드리고요. 네네. 자, 그럼 탑텐 가쇼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쉽지만 김연자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치면서 문 닫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노래 세상 전국 탑텐 가요 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무엇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며 거짓말이지 말에 모에 쏘나 살쳐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